엄마야, 엄마도 우리 같은 사주팔자고 신의 가물이 있는 사주팔자는 맞고요. 응? 일찍 결혼했으면 일부 종사를 못하라는 사주. 응? 지금 남편 있어요? 없는 걸로 보이는데 네, 없죠. 없어요. 예,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신의 기운, 여기 옛날에도 빌던 할머니도 계시고 맞아요. 왜? 우리 같은 무당이 나오라는 사주팔자예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우물 안에서 빌었는지 뭐 무뚜막에서 빌었는지 이 정수 이런 게 보여.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할머니가 여기저기 쓰시고 다니면 뭐하네. 응? 본인이 마음에 드는 곳이 없고 안착할 이게 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엄마. 아니. 응? 그러다 보니 엄마도 알게 모르게 모르는 게 아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음에 드나 저기가 마음에 드나 아는 좀 마음에 드는 곳을 찾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대.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다니신다 그러셔. 그러니 지금 아들은 사고수 조심하세요. 사고수 조심하시고 엄마도 돈이 있든 없든 빌려주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해요. 안한지 한참 됐어요. 본인이 빌려줘서 받은 게 없어. 맞아요. 받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엄마는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모여 있는 걸 좋아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우두머리가 돼야 돼. 엄마가 막 지우중지해야 돼. 근데 엄마 사람은 없어. 다 엄마 뒤통수 치고 가는 사람이지. 엄마를 위로해주고 엄마를 보듬어주는 사람은 없대.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고 엄마가 성격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남자 성격이야. 내가 막 이러고 막, 막 이래고 다녀야 되는데, 막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맞아요. 그런데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 퍼주고 다 퍼주는데 결국은 뒤통수야.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만약에 몰라 한두 번 힘들 때 누구한테 손을 벌렸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나중에 얘기도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엄마를 봤을 때는 엄마가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아. 걱정이 없는 사람인 줄 정말. 왜? 엄마 성격이 그래. 굳이 내가 이 성격을, 이 마음을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많이 빌고 살아, 엄마. 네, 한 곳에 많이 빌어요. 정착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빌고 살고, 그러다 보면 엄마도, 우리 같은 사주니까 어쩔 수 없어. 돌아다니는 건 맞아.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봐야 돼. 봐야 되고, 그래야 엄마가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해. 근데, 속 시원하게 가서 본 적은 없어.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네 마음에 드는 무당이 어딨고, 네가 뭐, 무당 위에 올라가 있는데, 누가 너를 봐주겠니?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얼마 안 됐어요. 전 9월 달에 받아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할머니가 뭐 주시는 말씀을 주고, 내가 막 이렇게 풀어서는 말을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게 엄마가 사람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엄마 사람은 없어. 맞아요. 나 인덕 없어요. 마음 주지 마. 알고 있어요. 거기 선까지. 엄마가 하다 보면 그 선을 넘어. 맞아. 내가 요만큼만 해줘야지 하면서 마음이 또 약해져. 되게 막 걸걸하고 막 이렇게 막뭐 성격이 막 이럴 것 같지만 아니야. 속마음은 약해. 맞아요. 맞아요. 약해서 이 여기까지만 이게 안 돼. 그거를 자식들한테 해, 그냥. 자식들한테 해. 안 받아줘요. 왜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엄마 마음을 조금 이해해줘요. 엄마가 왜 저러나 한심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한 것도 있을 거야, 아드님이. 제발 좀 엄마가 좀, 마음 안정되고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고 다니실까라는 그런 걱정. 엄마가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좀 살고 싶은 마음도 본인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아, 난안 싫어요, 남자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엄마는 그렇게 살수 있는 팔자도 안 돼. 근데 엄마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 건 맞아. 맞아요. 그 때문에 아드님이 답답하실 수도 있고, 왜 엄마가 저렇게 산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엄마는 이렇게 살아서 풀고 살아야 돼. 그거를 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주시고, 아드님은 돌아다녀야 돼. 한 곳에 못 있어. 엄마 팔자 닮았어.
근데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야, 아드님은. 그래, 안 그래요? 마스크 한 번만 살짝 벗었다. 본인은 좀 화려한 사주고 되게 강해, 사주가. 엄마 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운전하고 다니세요? 네. 사고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차지부. 근데 본인이 운전하면서 딴 생각 안 돼, 자꾸. 네. 생각이 너무 많아. 막 혼자서 성을 이만큼 줬다가 부셨다가 이만큼 줬다가 벌써 하루 12번씩 그런데.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게 잘, 지금 잘 안 움직여. 그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나 봐. 작년 초부터. 많이 바뀌어요, 저도. 막 수시로 바뀌는데 이걸 안정적이지 못하게 가신대. 이거였다 저거였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본인도 마음을 자꾸 못 잡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알면서도 또 생각을 해. 정말 맞을까? 정말 이걸까? 근데 어쩔 때는 한번 지를 때는 확 지르거든? 생각 없이 확 질러버려. 근데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놓치는 경우도 너무 많대. 아들 삼자 잘 풀어주셔야 돼. 네 아들이 아니라니까? 이 아들은 경호생. 둘째구나. 작은 아들. 둘 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좀 했으면. 공부는 둘 다 포기했어. 맞아요. 큰 애든 작은 애든. 얘는 뭐를 하는 게 좋아요? 뭘 해라 해도 말 안 들어.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돼. 땅 이렇게 농사 짓는 건 어때요? 할 수 있겠어. 본인이 답답해 할 텐데. 읽어놓으면은, 뭐 가수원이라든가 좀 크게 읽어놓으면은 본인이 움직이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주문받고 막 이런 거는 바쁘게 움직이면 되는데 시작할 때가 문제야. 아들은. 시작이? 응, 시작이 문제야. 시작이 본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 구상은 되게 많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지. 근데 막상 하려고 들어오려면 좀 주춤한다 그럴까? 확 못 덤벼. 만약에 덤벼서 그걸 하면 괜찮아요? 땅으로 가도 되죠. 말 되니까 땅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목이 많으니까. 그죠? 땅으로 가도 돼. 근데 그거를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고 정리는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정리는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이디어도 되게 많아. 지금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데 여러 개 하지 마. 하나를 먼저 해놓고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또 하나를 시작해야지. 지금 본인이 생각한 게 세네 가지가 될 거야. 세네 가지 한꺼번에 시작 못 해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가요. 땅, 농사. 그거는 엄마가 강요는 하지 마. 난 강요 안 해요. 엄마가 강요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거야. 올해 수전에 한 3, 4월 달 지나면 본인이 조금씩 움직일 거야. 음력 3, 4월이요? 네. 그러면은 양력으로 4, 5, 6. 그때쯤 움직일 거야. 왜냐면 아직까지 본인이 덜 준비가 됐어. 그리고 본인 성격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움직이다가 보면은 이제 준비를 해서 올해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뭐 딱 시작해서 처음부터 확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엄마가 좀 많이 빌고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할머니가 손 좀 줘봐. 할머니가 만 온 김에 기운 좀 주래, 엄마. 이렇게 해서 안쓰럽고 엄마 마음 어디 가서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강하다고 얘기만 했지 강하지도 않고 나 괜찮아요 하지만 안 괜찮아 엄마.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자식이 알겠지. 옆에 있는 자식이 알겠어 뭘 알겠어. 툴툴거리고 승질만 냈지. 맞아요.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이놈 믿고 간 사람이 둘밖에 없었는데 이놈 새끼들이 나한테 막 큰소리 치고 할 때는 엄마 혼자 울 때도 너무 많아. 근데 그 눈물 애들한테 보인 적도 없어. 그 눈물 이제 그만 흘리래 할머니가. 그 눈물 그만 흘리고 이제는 잘 살 수 있고 애들도 잘 될 수도 있으니 엄마가 그것만 믿고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할머니가 기운 좀 주고 응? 용기 주래요,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 엄마. 잘 될 거고 할머니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대. 제발 이제 그만 다니래. 한 곳에만 정해서 애들을 위해서 좀 빌어주고 엄마를 위해서 빌고 사시래. 나는 나를 위해서 빌지 않고 항상 자식을 빌었거든요. 봐봐. 자식을 위해서 비는 건 맞도 맞아. 근데 엄마가 잘 돼야 되잖아. 그리고 엄마 건강해야 되잖아. 그잖아, 아드님. 엄마가 건강해야죠. 엄마가 만약에 아프면 아들내미 돌봐줄 것 같아. 아니야. 나도 자식 있어요, 둘. 근데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돼, 이제 애들은. 내 몸 내가 간수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케어를 안 해준다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가 챙겨주고 엄마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좀 더 벌어야 애들한테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는 손 안 벌려야 돼, 아드님. 많이 갖다 썼어. 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돈 주고 빌려주고 하는 거 그만하시고 엄마가 할머니가 이거만 얘기하래. 그만 다니시고 돈 빌려주는 거. 어? 그리고 마음 한 곳에 두고 거기서 정착을 하셔서 어쨌든 빌고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면 자식들 잘 돼. 괜찮아. 그리고 둘 다 사주가 높기 때문에 빌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맞아요. 맞기 때문에 엄마가 제일 바라는 게 뭐야? 엄마가 잘 사는 거잖아. 맞아요.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 제발 맞아요. 나같이만 살지 말.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많이 빌어줘야 돼. 응?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애도 머리도 좋아서 근데 본인들 둘 다 말 안 들어. 본인들이 해야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둘 다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야.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직장생활 이 둘째도 공부를 했으면 좀 공무원이라든가 한 자리 할 때 말뚝박기 하려고 했어요. 군대에서 죽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안 해. 갇혀 있는 거 싫어해. 애들 둘 다 내 말을 안 들어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엄마 닮아서 그래. 그러니까 나도 저도 엄마 말 안 듣고 나왔는데 결혼도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했어. 네 맞아요. 어. 그래서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안 살게 하려고 하는데 둘 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처럼 내 저기처럼 자식들이 돼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도 친정엄마 마음이었을 거야. 그렇죠. 어? 근데 내 자식은 이제 서른 넘으면 내 손에서 떠난 거야 엄마. 우리는 장가가면 떠난다 그러지만 요새는 서른 살 되면 내 손에 떠났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비둬. 지지그 볶고 뭐 자기들이 갖다 서다 갖다 서다가 하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서 엄마한테 찾아오겠지. 그때는 엄마가 그때는 엄마가 늙었어. 늙었는데 힘도 없는데 뭐. 그때는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 뒷받쳐 줄 수 있을 때 자립해라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들 말들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좀 고집 좀 내려놓고 엄마 고집도 만만찮아. 그러니까 엄마의 고집, 아들의 고집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응.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 엄마는 살아왔으니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조언을 주는 거고 또 아드님은 내 인생인데 왜 자꾸 엄마가 가년해.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쁜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잔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지겨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래 알아서 해봐. 엄마가 믿어줘. 한 번도 엄마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 나 혼자 애를 키웠기 때문에 애들이 좀 바르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좀 쟤는 내가 혼자 키웠지만 잘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염려증이 많았던 거야. 염려증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이 회관이나 좀 이런 데 가서도 이렇게 가서 요거도 먹지 않을까 저렇게 가면 요거도 먹지 않을까 요걸 잡아주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아들한테 잔소리로 들어온 거지. 걱정이었는데 이제 좀 지나고 본인이 애를 낳고 보면 엄마가 왜 그 잔소리를 했는지 알아. 아드님도 똑같이 아들 낳으면 똑같이 엄마 참 잔소리를 할 거야. 그렇겠죠. 그때는 이제 내가 늙었지. 그럼 얘가 이제 음력 3, 4월 달에 한다는 거 냅둬요 그냥? 농사 짓는 거? 냅둬. 농사 짓는 거? 왜냐면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것도 있고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찾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를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것도 본인이 알아. 그러면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데 이것 또한 지금 막 머리가 아파. 세 가지를 다 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아. 응? 그죠? 응. 근데 그 중에 본인이 딱 하나 꽂힌 게 있어. 농사. 있었어. 농사? 농사? 아니, 농사 중에 그 세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농사하는 것 중에서 세 가지를 지금 선정을 해놨어. 농사 짓는 것 중에 세 가지. 너 과일, 야채 또 하나 뭐야? 과일, 야채 어느 게 나아요? 과일, 야채요? 하나 또 있는데? 하나가 또 나오려나? 하나 또 있어? 아직 없대는데. 그러면 과일, 야채 빼고 또 나오려는 거 그거를 해요? 본인은 과일이 더 나아. 차라리 그냥 그 농장, 있잖아. 농장 있잖아요, 농장. 농장을 하면서 나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건 못하지만 이제 와가지고 농촌 체험? 체험. 그런 거를 좀 돌려서 가도 되고, 떡밥 빌려주는 거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 그런 거 해도 되고. 너 과일 하려고 했잖아. 그렇게. 나는 야채 하라 그랬지. 과일 한대. 본인이 꽂힌 게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걸 하라고. 과일. 나는 야채 하라 그랬거든요. 얘는 그거 하면 괜찮아요. 본인이 꽂힌 게 있어. 근데 엄마가 아무리 야채 야채 해도 본인은 과일에 목이 딱 박혀 있어서 안 돼. 바꾸지는 않을 거야. 떨어져 살아야 돼 그럼 나랑. 떨어져 사는 게 더 나아. 떨어져 사는 게 나아요? 그럼 여자친구가 지금 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내려보낼까요? 외국에요. 결혼할 거예요? 내려가지 마 같이. 물론 내려가는 소리 안 나. 본인이 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년 본인 2년 아니에요. 본인도 알고 있어. 본인 2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별수가 들어와서 지금 끝내내 만에 이루고 있어 지금. 맞아? 네 쪽에서 아니면 걔 쪽에서? 양쪽 다야. 근데 본인이 더 마음이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거 같이 가자는 거에도 좀 싸움이 났을 거야. 저기 시골 내려가자는 거에서도.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내가 내려가서 살지도 못하고 좀 화려해. 미국 여잔데 화려해? 이게 뭐 꾸미고 다니는 게 좀 화려한데. 아 맞아, 꾸미고 다니는 건 맞아요. 화려해요. 화려하대. 막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고. 맞아, 화려해. 막 이렇게 좀 정서 좀 안 맞아. 얘는 좀 이렇게 파지고 막 이런 거 좋아하나 봐. 맞아, 여기까지 오는 티 근데 있고. 본인은 안 좋아해 그런 거를. 근데 그거 때문에 좀 많이 싸워. 옷 가지고. 그래? 환장한다. 조선 여자 좋아해, 조선 여자 좋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게 고민, 한복 입혀야 돼. 그러니까 조금 옛날 여자. 그리고 이쁜 것도 별로 바라지도 않아. 그냥 좀, 그러니까 조선 여자들 있잖아, 옛날에. 그런 여자들 좋아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말을 해, 말을 끄덕끄덕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본인 이제 밥상 차려주고. 그러니까 현모양처. 그거는 나도 바라는 거예요. 남편 아침은 꼭 해줘라. 근데 해주나 봐요. 아침은. 현모양처. 그런 여자 근데 현모양처 찾기가 좀 힘들 거야. 요새. 그렇지. 요즘 어디 있어요, 현모양처가. 같이 맞춰 살아야 돼. 요새는 혼자가 없어. 지금 우리 아들 24살인데도 야, 너가 밥하고 빨래하고 네가 다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 거. 육아도 같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살아온 사상이 남자의 가부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야 돼. 그래야 장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후년 본인이 좀 자리 잡고 나면 후년 정도의 여자가 다시 들어오니까 지금은 그냥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이거를 꼭 내가 이거를 해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해요. 하고 잘해서 가봐. 그 과일 심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땅은 있는 거야? 살 수 있는 땅은? 야, 땅도 있고 그 전라도에 있어요. 자리를 다 잡아줬는데 그걸 못하면은 우리 아드님이 지가 사업해서 한 거예요. 지가 사업해서 그 땅을 사는 거야? 사놓은 거예요. 자기가 잘했네. 그러면 그 작은 애랑 같이 가는 건 어때요? 맞을 것 같으면서도 안 맞은 게 둘이 형제야. 그래 안 그래? 아니 싸우지 싸우지. 싸우면서도 형밖에 모르고 동생밖에 몰라. 맞아요. 티가 하면서도. 얘가 집에 안 들어오면 계속 나한테 형은 어디래? 형 언제 온대? 계속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작은 애는 컴퓨터로 홍보하거나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 홍보 막 이런 걸 잘할 거야. 본인은 좀 살을 좀 빼야 돼. 지금 건강도 좀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아? 지금 비만은 모든 만병의 원인이라 그래서 이제 일할 거면 살을 좀 빼야 돼. 아니, 힘들어 앉아 있는 거.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괜찮아, 서 있어. 더워서 그렇지. 등 대고 있어. 뱃살 빼야 돼. 지금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 저기 몸 체크 잘 하시고 다니세요. 남하고 같이 하는 거 동생하는 거보다 훨씬 더 나아요. 동생하고? 처음에는 많이 싸울 거야. 동생이 내려갈까요? 전라도로? 잘 설득해야지. 얘도 좀 화려한 사주라. 조금 막 이렇게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먹었대. 엄마가 좀 반대를 했는데 뭐. 맞아요. 저기 저걸 하고 싶어 했어요. 운동. 근데 내가 운동을 안 시켰지.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뭐 돼요? 나이트클럽 기도밖에 더 해요. 시켰지 안 시켰지.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못한 것도 좀 먹으라고. 지금 좀 조금 마음을 못 잡고 있어. 마음을 좀 못 잡고 있어서 엄마랑 얘는 좀 삼대를 계속 풀어주시고 홍수맥에 해서 가세요. 그리고 걔 이제, 여자친구는요? 한 살 차인데 결혼한다는 건 내가 지금 컴플레인 걸고 있어요. 짝 아니라고. 얘가 결혼한데? 네, 작은 애가 한 살 걔보다 나이 어려요. 어리지? 아니 91년 한 살 많네. 한 살 많아? 엊그저께도 저한테 결혼한다고 해갖고 올해는 아니야. 아니 걔랑 짝이냐고요. 올해 결혼 안 하면 걔네들 떨어져.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얘한테 얘기한 게 걔가 올해 헤어질 수다. 다른 여자가 들어올 수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방부장이야. 그러니까는 결혼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의 짝이 아니다. 조상에서 이것도 연결을 해줘야지. 니네들이 좋아해서 되냐. 걔는 조상에서 끝냈다 그랬죠. 안 좋아한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 엄마 못 알아들어 애들. 아니 결혼하면 이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손 누가 봐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 그 꼴은 싫거든요. 네. 아무리 우리가 인연이에요 이렇게 해서 살아도 헤어질 사람은 헤어져. 인연이 아닌데 우리가 인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연이 아니겠죠. 근데 얘는 지금 못 말려. 안 말려요. 그래서 얘가 말리지 말래요. 내비도. 근데 결혼은 아니야. 결혼 운도 안 들어왔고 아직 결혼 본인들이 알아서 헤어져. 내비도. 엄마가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하지 마. 조사기가 어쩌고 뭐 이거 솔직히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 그런 게 싫어. 엄마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오. 맞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냥 이쁘게 만나봐. 엄마는 근데 지금 너를 장가 보낼 만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좀 오래만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싫은 거야. 엄마가 이렇게 돼도 그치 아들.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거.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지 마 엄마. 엄마 무당 될 거야. 엄마 그럼 방울부채 들어야 돼. 나 방울부채 들어야 되는 사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까고 입으로 이렇게 뱉고 다니는 거야 엄마. 하지마. 엄마가 뭐 방울부채 들어서 할거 아니면 하지마.
그게 엄마한테 자꾸 들어오면은 엄마가 몸수가 편해 뭐가 좋아? 귀신을 부르는 거야 엄마가 그냥. 그래서 계속 엄마가 이런 데 다니면서 닦고 다니라는 거야. 절하고 촉히면서. 그래 엄마가 잠자는 거죠. 자꾸 뭐에 연결시키지 마 엄마. 그럼 애들한테도 안 좋아. 애들 세다 그랬잖아. 애들 무당시킬 거야? 아니잖아. 박수시킬 거야? 아니잖아. 재선에서 끝내야죠.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네. 굴복하고 꾸르고 그냥 빌고 가. 그러면 돼. 할머니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된대. 예. 알겠어. 그 대신 여러 군데 다니지 마. 여러 군데 촉히는 것도 아니야. 그건 산란해. 조상이 찢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누가 도와준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한 군데 딱 정해서 엄마가 계속 빌고 살아요. 저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그냥 처음에 좀 식당을 하든 뭐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식당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연금하시네요. 식당을 하다 말았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에? 어떤 걸 백반집에 백반집 아니면 엄마는 저녁에 술을 팔아야 되는데 응? 엄마도 화려한 사주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술을 팔아야 돼. 그러니까 딱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엄마 손도 빨라. 엄마 손도 야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잘해. 그래서 엄마는 이제 음식을 한두 개 딱 정해서 찌개면 찌개 뭐 전골면 뭐 고기면 고기 이렇게 정해서 뒤 저녁에 술을 팔아야 돼. 뼈다귀는 어때요? 뼈다귀도 국물이잖아. 소주 안주잖아. 괜찮아. 뼈다귀 해도 괜찮을까요? 딱 그 한 가지만.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근데 왜 아까 또 백반이라고 나와요? 백반하다가 말았는데. 몰라. 자꾸 나눠주래. 낮에 백반을 하려나 봐. 점심 때. 나도 그렇잖아도 얘한테 그 얘기했어요. 낮에는 백반을 하고 저녁에는 뼈다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어차피 술은 팔아야 돼 엄마가. 그럼 저녁에 한 가지 하라는 게 뼈다귀 해장국만 가고 저녁에 11시부터 1시까지 딱 시간을 정해서 점심시간만. 점심시간만 백반을 파는 거야. 그러면은 몰라. 이때는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발을 해. 많이 퍼주라는 거지. 딱 그렇지. 나 그렇게 살아요. 싸게. 비싸게 말고 막 6천원, 5천원, 6천원. 집이 어디에요 엄마가? 포천이요. 아 여기 가깝네. 그래서 멀리 가서 하려고. 서울 가서. 왜? 상계동. 아 상계동 쪽? 상계동도 괜찮지. 역적으로. 그죠? 상계동 역적으로. 제가 또 혼날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게 상계동이 탁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용띠니까 물을 끼고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어느 날 개자가 물개자 같다.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알아보니까 신의 물개자예요. 그래서 상계동을 완전히 박혀있거든요. 지금 내가 마음은. 상계동이 물이 좀 많이 흐르지. 상계동이 괜찮겠어요? 상계동 역쪽으로 조금 뭐랄까 뒤편으로 들어가서 좀 산이 보이는 데 있잖아요.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상계동 역쪽으로 가면 골목이 이게 골목 식당이 있대. 여기 있으면 이 역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다 식당이 쭉 있나 봐. 가봐봐. 몰라. 가볼게요. 쭉 있나 봐. 거기에 이게 보면은 뭐 이게 건물이 높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쪽으로 산이 보이고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나 봐. 요 근처에 알아보래. 상계역 뒤쪽. 여기 먹자 골목 같은 데가 있나 봐. 근데 엄마는 사람이 많은 데는 별로 싫어요. 가지 마. 네, 저도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여기 좀 더 조금 돌아서 뒷골목. 뒷골목 쪽으로 가서 좀 한산한데. 난 소문 나면은 대박 터질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좀 이렇게 해서 백반을 좀 사람이 있는 데서 와야 되지만